안녕하세요. 오늘 내 집 정과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려고 나온 곳은 경기 광주 오포 신현리에 위치해 있는 단독주택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총 4세대가 현재 분양 막 시작한 현장입니다. 벌써 한 세대가 정말 오신 분께서 이 탁 트인 전망에 반하셔서 벌써 계약이 한 세대가 완료가 됐는데요. 오늘 보신 샘플하우스와 조금 다른 타입도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은 유선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위치적으로 보시면 뭐 자차로 좀 생활하는 거를 권해드리긴 해요. 보시면 또 좋은 게 율동공원까지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정말 산책로가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맑은 날 산책하시면 20분 정도면 율동공원에 다다르실 수 있는 산책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중학교는 4km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차 안 밀리는 이 낮 시간에는 서현역까지는 한 20분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차 밀림에 따라 시간은 변동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가는 14억 9천입니다. 대출은 30% 정도 대략 예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세대의 대지는 도로 지분 21평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건축 연면적은 1층과 2층을 다 사용하시는 평수가 68평입니다. 그래서 실내도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나왔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1층 바닥 평수가 35평, 그리고 2층이 33평을 사용하는 오늘의 세대입니다. 재반 사항 또한 굉장히 훌륭합니다. 도시가스, 상하수도, 오베스 직관 모두 다 완벽하게 인입이 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제가 실내 보고 또 너무나 반했는데요. 빨리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외부 단지 내 도로도 좀 보고요. 그리고 주차장, 이제 외부, 그리고 내부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보고 싶네요. 가보실까요? 제가 진입 도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단지 내 도로고요. 폭은 지금 얼마나 될까요? 여기가 정도 네, 7m가 넘는 폭이라서 뭐 차량 교행까지도 다 원활하게 가능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세대 주차장 모습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 도로는 아스콘 포장이 내일 깔끔하게 마감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모습인데 위쪽으로는 이제 오버헤드 도어가 시공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크기는 6.6m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래서 차 두 대는 넉넉히 주차 가능한 모습이고요. 이제 양쪽에 전기 콘센트 들어와 있게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 보통 수전도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해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 앞쪽으로는 이제 대문이 시공이 된다고 하니까요. 편리하시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단을 통해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오시면 이제 현관 가기 전에 바로 앞으로 보이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은 우리 집 보조 주방과도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방이랑도 1층에 있는 방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제가 그 점은 안에서도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데크로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시공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올라오시면 제가 현관 가기 전에 이렇게 마당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당이 굉장히 반듯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딱 남향을 향해 있으니까 너무나 깔끔한 모습이고요. 부동수전 전기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지금 마당은 잔디로 충분히 이제 다 완벽하게 세팅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이 옆쪽으로 해서도 이렇게 펜스가 시공이 되니까요.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당 공간은 정말 뭐 우리 반려견들이나 그리고 자녀분들 뛰어놀기에도 충분한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외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관은 지금 빨간색 파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지붕은 평 슬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층을 사용하시고요. 3층은 실내 공간은 없고 이제 야외 옥상 테라스만 있게 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 앞쪽으로 해서 석지 데크가 현관 앞쪽으로 굉장히 크게 이렇게 다 되어 있으니까 출입하시기에도 너무나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위쪽으로 해서 포치도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이제 현관 들어가 보면 현관이 굉장히 크게 잘 나온 편이에요. 신발장은 조금 와이드한 이 문인데 다섯 칸으로 띄움 시공 되어 있고요. 보시면 바닥은 포실린 타일, 벽면은 신발장 컬러와 맞춰서 굉장히 깔끔한 도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전반을 가리는 이 센스가 묻어나는 전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양문 개폐형이에요. 그리고 스마트 스윙 도어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이제 짐 들고 탁 들어오실 때 너무나 편리하겠죠. 이제 정말 내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제 앞편으로 해서 1층에 방이 하나가 있게 되고요. 주방 그리고 거실의 모습입니다. 거실 모습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지금 쫙 내리쬐는 이 햇살이 너무나 좋은데요. 딱 집에 들어오면 너무나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크기 먼저 말씀드리면 5.4m, 4.5m 정도 되는 크기고요. 보시면 전면에 창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 마당을 쫙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층고가 또 높게 돼요. 2.7m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 남향에서 주는 채광, 층고에서 주는 개방감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되어 있고요. 창호가 이 바닥 컬러랑 매치가 되게 잘 되는데 묵직한 약간 다크한 컬러도 되어 있고요. 시스템 창은 이건 창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창호 선호하시는 분들 꽤 있으신데 좋으실 것 같고요. 바닥은 다크예요. 바닥도 월러톤으로 굉장히 다크한 컬러로 원목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바닥을 좀 작게 차분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벽면은 다 도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쪽이 이제 아트월이 되겠는데 템바보드로 양쪽의 기둥 형태를 조금 이제 무게감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화이트톤으로 깔끔한 도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TV를 굉장히 큰 거 놓으셔도 되실 것 같고 이쪽에 이제 뭐 빔 프로젝트 설치하셔서 뭐 대형 이제 스크린 두고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 활용도가 굉장히 벽면이 넓기 때문에 활용도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소파 쪽을 한번 또 살펴보면 지금 소파를 한 4인 정도 두시고 이 옆에 스툴 하나 두셨는데 뭐 공간은 더 이제 와이드하고 좀 큰 거 두셔도 소파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쪽에 테이블도 큰 거 두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넉넉합니다. 천장을 한번 살펴보면 실링팬 차분한 컬러로 같이 이제 통일감을 주셨고요. 보시면 우물 천정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 직부등 메인 등 없이 깔끔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옆으로 오면 이제 이쪽에 창이 또 큰 게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옆쪽으로는 마치 이쪽이 약간 아트홀 느낌이 들긴 하지만 보시면 에탄올 난로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고 이쪽에 앉아서 이제 1인 체어도 쓰셨는데 밖에 다 보면서 이렇게 책 보시고 그런 느낌이 연출이 되면 너무나 더없이 따뜻한 오늘의 집이 될 것 같고요. 이쪽이 선반으로 해서 이렇게 시공을 해주셨는데 이쪽에는 이제 책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주방으로 만나보실 텐데 이 벽을 쫙 감싸고 있는 웅장함. 이 타일이 이제 온장으로 거의 되어 있는데 빅플랫 타일이에요. 근데 비앙코 카라라 패턴을 그대로 살려서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지금 위쪽에는 또 간접 등으로 이렇게 은은하게 포인트를 주셨고요. 또 주방으로 가기 전에 이쪽 공간이 있어요. 계단 밑 공간이 있는데 계단 밑 공간도 굉장히 넉넉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오시면 이제 다이닝 공간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이닝 6인 두셨죠? 6인 두셨는데 8인, 10인까지도 전혀
무리가 없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포인트 등이 이제 주방 등이 두 개로 양쪽에 약간 균형감 있게 이렇게 내려와 있는 모습도 되게 멋스럽네요. 분리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주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쪽 공간이 여기는 이제 소형 가전, 이제 주방 가전을 놓고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수납이 또 기가 막힙니다. 저처럼 이제 안다는 저기다 이제 수납을 해두면 되게 힘들거든요. 자주 쓰시는 물건들 여기다 함께 쓰시는 물건들 이쪽에 보관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는 아마 망장이 아닐까 싶은데 우와 깔끔하네요. 이 안쪽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모습이고요. 세라믹 이제 상판으로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해주셨고 미드웨이 부분까지도 이렇게 사용을 해주셨고 간접등으로 은은하게 또 연출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밑에도 다 수납 가능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쪽도 이쪽도 보이게 우드 컬러가 아니라 이렇게 유리죠? 네, 강화 유리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수납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쪽 공간을 보면 아직 마무리가 덜 되어 있지만 이쪽 뒤쪽으로는 데크를 또 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방에서도 제가 이쪽 다른 쪽에서도 조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스케일이 장난 아니에요. 탁! 주방에서 주는 주방이 굉장히 크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주방 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좋으실 것 같고 요즘에 남자분들도 요리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좋아하시는 분들 취미로. 그래서 같이 음식 준비하시기에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1자 동선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여기에 작은 싱크볼이 또 마련이 되어 있고 좀 와이드하게 아일랜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요리하실 수 있게 이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밀레 제품인데 프리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다 두고 쓰셔도 좋으실 것 같고 여기에 탁 이제 후드가 있다고 상상해보면 상당히 답답한 느낌 드실 텐데 이렇게 다운드래프트 형식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깔끔해요 너무.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이 뒤편으로도 다 수납 가능한 모습인데 워낙 와이드하기 때문에 수납도 이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상하부가 약간의 그레이 컬러로 장을 짜셨는데 보시면 수납 다 가능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일체감 있는 미드웨이까지 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연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레지녹스 제품으로 좀 더 큰 싱크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식기세척기는 여기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븐으로 여기도 밀레 제품이네요. 그렇다면 식기세척기도 밀레 제품 되어 있습니다. 와 너무 깔끔해. 그리고 이쪽은 뭘까요?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냉장, 냉동, 제 김치냉장고. 오, 이거 뭐지? 냉장 두 칸이네요. 냉장 그게 냉장 두 칸, 냉동 한 칸, 김치 냉장고. 그래서 되게 수납도 많이 될 것 같아요. 냉장고 좀 큰 거 필요로 하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앞쪽에 이 공간이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름 써가지고 키핑해놔야 될 것 같은 느낌. 진열장이 있는데 좀 몸값 나가는 애들. 여기다 진열해 두셔도 너무나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문도 되게 묵직하고 잡는 이 느낌이 너무나 좋습니다. 안쪽으로 좀 더 오시면 보조 주방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가스 쓰시는 분들 또 쓰셔야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2구 가스 쿡탑 올라가져 있고 싱크볼도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다 수납 가능한 모습이고요. 환기창까지 넉넉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터닝도어가 있게 되는데 앞쪽으로는 석재 데크로 불편함 없이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쪽 뒤쪽으로도 데크로 촥 시공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넘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옆으로 보셔도 여분의 공간들이 굉장히 크게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좀 더 추가적으로 꾸미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분들의 활용도에 맞춰서 꾸미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뒤쪽도 여유가 있는 모습.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아까 다이닝이랑 만나는 모습이죠. 다이닝 공간에 주방까지. 그리고 CCTV는 이렇게 네 채널 이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1층의 방을 만나보러 가보실게요. 1층의 방 모습입니다. 1층의 방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방 층고도 꽤나 높아 보여요. 재볼게요, 제가. 오, 거실이랑 똑같아. 2.7m가 넘는 층고거든요. 방 크기는 3.1m, 3m가 좀 넘는 크기인데요. 여기는 이제 침대 하나 두시고, 어른분들 이제 거주하신다 하시면 TV 같은 거 하나 두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이제 테이블 같은 거 두고 쓰셔도 좋으실 것 같고, 책상 같은 거 아니면 이제 화장대 같은 거 하나 두고 쓰셔도 좋으실 것 같고, 이쪽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붙박이 장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쓰시는 분들 뭐 이불장으로, 옷장으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이쪽으로 추가적인 장을 짜셔도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가 또 좋은 게, 만약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데크가 쭉 깔리게 되면 이 방에서도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 쓰시는 분들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앞쪽에 공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리고 혹은 뭐 저쪽 방에서 뭐 게스트 분들이 오신다고 하셔도 사용하시기 편리한 동선이고요. 보시면 비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 옆으로 보시면 세면대, 굉장히 깔끔해요 전체적으로. 여기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환기창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환풍기는 마련을 해주셨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아예 부스로 해서 딱 세팅이 되어 있고요.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은 넉넉한 모습이네요. 이제 1층은 다 살펴봤죠? 이제 2층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계단에 환기창도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계단도 폭이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원목 계단 컬러 맞추셔서 사용을 하셨어요. 일체감 있고 넓어 보이고 깔끔합니다. 제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방이 두 개가 있게 되는데요. 제가 마스터룸 먼저 가봐야겠죠? 오, 안방 대박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일단 딱 들어오면 이 남향에서 주는 이 해가 너무나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향을 중요하게, 남향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해드릴 만하고요. 보시면 널찍하게 잘 나왔거든요. 크기가 4.4m 맞나요? 다시 한번 재볼게요. 네, 4.5m, 4m 정도 되는 크기예요.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게 되고요. 바닥은 동일하게 원목 마루, 벽면은 지금 보시면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메인 등 없이 이렇게 등을 깔끔하게 연출을 해주셨어요. 여기 포인트가 되는 건 이제 침대 월이죠. 뒤편으로는 이제 굉장히 묵직한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좀 와이드한 크기로 스케일감이 좀 있는 타일을 사용하셨고, 앞쪽으로도 조금 더 이제 같은 패턴이긴 하지만 뭔가 우드 컬러로 조금 따뜻함을 연출을 더 하신 것 같아요. 이 침대 헤드 부분까지도 이제 함께 사용하실 수 있고, 이 핀 조명까지 설치를 해주셔서 사용하시는 분이 좀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매트리스만 조금 취향에 맞추셔서 사오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큰 거 두셔도 넉넉한 모습입니다. 옆쪽으로 해서 뭐 사이드 테이블 같은 거 두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쪽에 TV 두시고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분의 공간이 이쪽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놀라시긴 일러요. 보시면 또 칭찬할 게 있습니다. 네, 드레스룸인데요. 저는 여기 입구 쪽에 이렇게 예쁜 커튼,
하늘하늘한 거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들어오면 여기 위에 이렇게 라인 조명으로 또 시공을 해주셨고 지금 공간이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보시면 몇 개예요? 열! 문이 이제 열 개거든요. 이렇게 정도 이제 넉넉히 사용하실 수 있는 조명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내 옷을 조금 더 특별하게 보일 수 있게 해주신 것 같고 이게 조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옷을 되게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와.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제 주얼리 두실 수 있는 아일랜드 장까지 세팅을 해주셨어요. 밑엔 뭐죠? 수납이에요. 그리고 안쪽으로 좀 더 들어오시면 스타일러가 네, 용량이 좀 큰 용량으로 빌트인 되어 있고요. 이것도 다 보이시는 가전들은 분양가 포함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쪽 주방 가구도 그렇고 다 무늬목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납니다. 이불 장으로 쓰실 수 있는 또 공간을 따로 이제 세밀하게 또 만들어 주셨고요. 이쪽은 이제 파우더룸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인데 이렇게 옆쪽에도 다 수납 가능한 모습이 너무 예쁘네요. 그래서 위쪽에 이제 조명은 설치가 될 예정이고 이 상판도 세라믹으로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이 일단 커서 또 마음에 드네요. 이쪽에 이제 스타일 보실 수 있고 이쪽에도 이제 큰 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출근 시간에 서로 겹치는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와 언더카운터 스타일로 좀 와이드하게 이 상판 옆에 거랑 똑같은 거죠? 화장대요. 이 욕실에 와 있으니까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데요. 수전은 이렇게 매립으로 되어 있고요. 거울이 와이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납은 따로 할 수는 없지만 요 밑에 수납 가능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수건이나 이런 거 다 욕실 용품들 충분히 두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위에 보시면 환풍기도 별도로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환기창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는 욕조가 있는데요. 욕조가 그냥 욕조가 아니라 엄청 커요. 그래서 성인 두 분 혹은 이제 자녀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반신욕, 뭐 조욕 하셔도 넉넉한 크기의 욕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오시면 이제 용변 보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비데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수건, 거리도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뭘까?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히노키 사우나가 여기에 세팅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는 안방 공간이 진짜 특히나 너무나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수도 전기 다 들어와 있고요. 이쪽은 이제 안방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 베란다입니다. 그래서 부부에게 더없이 특별한 공간이 되겠는데 크기가 넉넉해요. 그리고 위쪽으로 해서 저 어닝 같은 거 하나 해두시면 눈비 안 맞고 이쪽에서 이렇게 뭐 캠핑 의자 같은 거 두셔도 좋으실 것 같고 테이블이나 이제 의자 하나 두시고 밤에 탁 산을 내다보시고 하시면서 차 한 잔 드셔도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보시면 시야가 크게 가릴 게 없어요. 강화 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고 앞쪽으로는 딱 사이다 뷰. 가슴이 뻥 뚫린다 약간 사이다 이런 느낌인데 우리 집 마당이 또 내려다 보여서 앞으로 탁 트인 이 뷰가 정말 이 집에서는 장점인 것 같아요. 안방을 만나보셨고요. 이쪽으로는 방이 또 하나 있게 되는데 제가 그 전에 이 공간을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쪽으로 갈까요? 완벽한 세탁실인데 일단 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세탁기를 두고 쓰셔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수직으로 안 두셔도 되고 병렬로 두시고 싶은 위치에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있나? 추가적으로 저는 이쪽에 냉장고 같은 거 하나 같이 두고 쓰셔도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여기 이제 게스트에 마련이 되어 있고 수납 가능한 수납장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까지도 넉넉히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제 방을 만나볼게요.
작은 방 크기 먼저 알려드릴게요. 크기는 3.2m, 3m 정도 되는 크기고요. 창은 반창으로 해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책장을 쭉 세팅해 두셨는데 이쪽을 이제 온전히 성인분, 자녀분 혹은 이제 방으로 쓰신다 하시면 북박이장을 이쪽으로 쭉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시스템 에어컨도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침대 하나 두시고 책상, 책장 다 두실 만한 크기는 나옵니다. 여기가 또 제가 혹은 성인 자녀분들이 쓰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냐면 요 공간이 또 특별해요. 제가 이제 슬퍼가 젖었는데 그래도 한번 나가 봐야겠죠? 저만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뽀드득뽀드 우리 댕댕이들 댕댕이만 이렇게 약간 지나간 발자국이 느껴지는데 여기가 작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작은 방에 사용하시는 전용 베란다 되겠는데요. 여기는 수도도 나와 있고 전기도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싶은 분, 좀 답답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쪽을 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쪽 공간도 되게 특별하네요. 좋습니다. 제 마지막 2층에서의 마지막 공간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이제 공용 욕실입니다. 이제 앞에 방 쓰시는 분들이 거의 사용을 하실 텐데 여기는 약간 시크해요. 전체적으로 그레이 컬러의 블랙으로 좀 톤을 맞추셨고 보시면 되게 세련됐어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비데는 없습니다. 네. 양변기 그리고 세면대도 블랙 컬러로 이쪽도 부스로 해서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1층 공용 욕실의 모습이랑 되게 비슷한데 이 폭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샤워하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환기창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으로 이렇게 다 수선은 포인트를 주셨네요. 제 3층 공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 공간으로 올라오셨는데 3층은 실내 공간은 없어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문을 열고 나가시면 와, 제가 2층에서 보여드렸던 건 맛배기에 불과하고요. 보시면 외부 전용 이제 타일로 다 바닥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수도, 전기 완벽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선 네. 답답하시지 않게 강화 유리로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가 다가 아니죠? 이쪽으로 이렇게 어디 관광 왔듯이 이렇게 둘러보면 저는 여기 이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뭐 앞쪽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이 뒤쪽 공간도 굉장히 프라이빗해요. 보시면 뒤쪽 공간은 이제 한 반 정도는 조적으로 해서 담을 아예 이렇게 쌓아주셨고 시선 교차가 뭐 없어요. 근데 더 없는 게 뒤편에는 그냥 산이에요. 숲이고 바로 숲을 바라볼 수 있고 이 공간은 되게 프라이빗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도 전기 다 마련이 되어 있고 썬룸처럼 이렇게 공간을 더 활용해 보시면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한 우리 집만의 루프탑으로 꾸미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여기는 이렇게 와 있으면 저는 계속 이렇게 한없이 이 시원한 공기, 오늘은 그래도 낮 시간에 조금 기온이 좀 풀린 것 같은데 시원한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밖에 하염없이 바라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나는 오늘의 세대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으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겨울철 건강 유의하시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